안녕하세요. 제비입니다. 지금 이곳은 뭔가 집에서 갑자기 생각났을 때 스케치할 수 있는 간단한 방과 뭐 일기를 쓰는 방이자 네, 저만의 약간 힐링의 공간? 네, 힐링의 공간입니다. 아, 여기를 소개해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평소에 그냥 집에서 TV 보다가 뭔가 생각이 나면 이 방에서 간단한 스케치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디깅을 한다거나 이 방에서 뭐 그런 방이에요. 휴식방. 지금 밖에 좀 TV를 틀어놔서 조금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 뭐냐 혹시라도 그냥 제가 이 방에 들어있으면 애들 그 고양이들이 심심할까봐 그냥 혹시나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틀어놓는 편이라. 조금 네,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 방금 가서 책 읽다가 들어와서 일기 쓰고 노래도 좀 들을 겸 이것도 촬영하면서 또 흔적을 남길 겸 해서 네, 일단은 열심히 앨범을 준비를 해서 소모품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아직 지금 이거 찍을 당시에는 앨범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한 5일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을 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하이어맨즈 제이비. 매운탕 좋아합니다. 당황하셔가지고. 그럼 비슷한 걸로 찾아가서. 그렇지. 아, 마트에서 돼 있다고? 8월 26일에 앨범이 나옵니다. 피처링 진들도 그렇고 곡들도 그렇고 다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인센스 켜는 거를 좋아해서 인센스를 피워놓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네. 지금 자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또그 시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이제 생각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이렇게 생각나는 시간이 또 이것도 이렇게 할걸막 이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바엔 생각도 잘 정리를 할겸 카메라를 켰습니다. 보이시죠? 엄청 피곤해 보이는 거. 너무 피곤한데. 뭘?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보시면, 저는 방에 이렇게. 이렇게 틀어놓고 자요. 네.
소리와 함께 선풍기 바람과 함께 틀어놓고 자는 겁니다.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. 그래도 오늘 할 것들은 다 잘 한 것 같아서 오늘 할 거에 대해서는 약간 뭔가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내일의 걱정을 미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약간 위인들의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자세하게는 천천히 그냥 첫 번째로 집 정리를 해라. 두 번째로 땅 보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게 걷지 말아라. 정면을 봐라. 뭐 이런 얘기를 받고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. 내일 아침도 좀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딱 정해서 원래도 정해져 있었지만 잘 못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아침 루틴하고 요리해서 직접 해먹을까 합니다. 저는 요즘에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. 단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읽는데 왠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이거. 얼마 전에 그 해밍웨이의 태양은 다시 뜬다를 또 읽었는데 재밌었습니다. 근데 이 책은 좀 그 시기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시대 배경에 맞게 지금 시대랑 그게 막 이렇게 붐업이 됐을 때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들을 좀 조합해 보면서 읽으면 재밌더라고요. 저는 진짜 이번 앨범은 참 좋은 것 같아요. 앨범을 통해서 라디오도 하게 되고 제가 좋아하는 캠핑맨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예, 아침입니다. 저는 청소를 하고 장을 조금 봐왔어요. 이제 요리를 조금 할까 합니다. 저희 요리는 뭐 간단한 거 할 겁니다. 어제 요리한다고 했으니까. 바로 고추장찌개입니다. 드디어 오늘부터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좋은데?
check it. So like